오늘 택티컬 몬스터는 뭐가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 전략을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는 뭘로 할까? 실전에서 쓸만한 녀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레벨을 올리는 거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덱 한번 써볼게요. 금색 네, 완전 스피드 덱이 아니어서 이 덱이 먹힐지는 잘 몰라요.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야 왜지? 와, 이거 좀 짜증나는데? 왜 저게 나오냐고, 앞에. 스피드가 애매한가 보네. 와이에이! 와웨이! 어차피 그거 안 뽑을 거고. 그러니까 설 상관없고.
아, 상대 빡쳤죠. 지금 열받았어요. 벌써 항복해버렸어. 아니, 사실 엿다 놔도 되긴 됐었어. 점앱은 절대 2궁 놓으면 안 돼. 2궁은 도박수야. 점앱에서는. 1궁수까지는 어떻게든 쳐주는데, 2궁수는 심각한 도박이라. 응, 얼음 불가. 자, 보시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사실 다른 건다 필요 없고. 도망가야 될 걸, 안갈수 없을 걸. 저게 나오면 이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쟤는. 요거 아니면 요거지. 둘중 하나 나오지. 응, 공격 못해, 너. 너 공격 못해. 인형 돌려버리죠? 인형 돌리면 이길 수 없어, 이때는.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 맵에서 궁수를 놓겠다는 거는 사실상 자살 행위에 가까운 행위라, 웬만하면 궁수를 놓으면 안 돼요. 궁수를 놓겠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자, 이 맵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도발이 안 먹히는 뮬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뮬란이 내 기억이 맞으면 저게 그것도 안 먹힐걸? 그러면은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아요. 늦지는 않는데 늦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한 방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4, 3, 2, 1. 너가 안 치면 근데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텐데. 왜 안 치면 좋은 상황이 아닌지는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얘는 상대를 좀 많이 해봤거든? 내 얘를 잘 알아, 하필. 마트리오시카를 겁나 잘 알거든, 형이. 자, 형의 픽이 뭔지 보여줄게. 형이 마트리오시카는 겁나게 잘 알아요. 그리고 뮬란의 상대법 중 하나는 뮬란을 앞을 막아놨는 게 제일 좋은 상대법이다. 얘 기절이 먹혔나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기절을 시켜봅니다. 그렇지! 기절이 안 먹히는 게 아니었네. 응. 하이산 게임 끝났죠, 이제? 아테나가 분명 사기는 맞지만, 마티루시카도 사기는 맞지만, 이 맵에서 아테나를 쓰겠다는 거는 사실상 상대 도발이에요. 네. 아테나가 약점이 뭐냐면, 미스터 피그보다는 속도가 빠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봐봐요. 지금 CC히트 이 사람같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공중덱을 해야 되거든 사실. 자 지금 하나 죽었죠? 네, 죽었을 거라는 건 제가 예상한 바라 딱히 뭐
아, 쉣!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아, 저게 저렇게 될 줄이야. 피스다, 돌. 이래, 이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항복하고 그냥 다른 게임 할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뭔가 당한 기분이야, 처음부터. 한국인 대결 같으니까 일단 한번 보고 도망치실 거면 도망치고 이래야겠다. 자, 상황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짜증날걸? 아, 저게 있구나. 일단 먹고 보자, 저렇게 되면. 아, 저거 진짜. 저건 아닌데. 더 험한 골 당하기 전에 끝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싫다. 이런 게임은 싫다. 재미가 없다. 레벨 차도 너무 나고. 재미가 없다, 이런 건. 이런 재미없는 게임은 싫다. 한 칸 뒤로 갈라나? 한 칸 뒤로 가서 상어 레전드 찍고 이럴라나? 설마? 이건 에반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상어를 피한다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나왔다면, 나 역시도 그렇게 나올 예정. 아, 신의 방패 있어? 아이고. 신의 방패 있다고 뭐 무섭진 않아? 둘중 하나는 공격을 하든가, 둘중 하나는 방어를 하든가.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내할 바는 아니지. 이겼죠 이걸. 이걸 이겨주는 나의 클래스. 이 레벨 차를 이겨주는 클래스. 레벨 차가 얼마나 났는지는 지금 다시 보면 알수 있어. 자, 15, 15, 16. 이것만 해도 일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2, 15, 15, 16. 그리고 얘도 12, 얘도 12이기 때문에 사실상 333 차이, 9 차이 나는 거를 이겼다. 9 차이 나고도 이겼다. 9 차이 나고도 이겼다. 9 차이나 나고도 이겼다. 이거 에바죠, 솔직히. 9 차이나고 이겼다. 자, 이렇게 한번 죽여버리고, 올려버리고, 그냥 올려버렸어. 그리고 얘는 공격을 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을걸? 이게 만약 회피 떴으면 진 거는데, 회피가 안 떴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 나온 거야. 그리고 94 정도의 피해를 줬고, 거기서 이제 사라지기까지 해서, 만약에 실패를 했더라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 저게. 한판 합시다. 자, 이번 판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얘가 아마 큰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큰 역할 못하면 분명 100% 지게 돼 있죠. 공기야! 자! 이제 내 차례인가? 자비라는 무지막지한 조커템을 한번 착착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이거 이제 공격 못해요. 얘 절대 공격 못해요. 야, 그걸 노렸다고 지금? 확실히 낮은 레벨이라 그러지 그래도 좀 덜 무서워 보여. 근데 나도 지금 낮은 레벨이라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쵸, 얘가 공격을 하는 게 맞죠. 먹어야지. 어쩔 수 없어. 이건 먹어야 돼. 먹지 못한 자, 질 수밖에 없다.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우와! 저게 저렇게 된다고? 아, 욕 나오겠다 저거는 진짜. 걸어야 되는 애인데 움직이질 않아. 상대방이 움직이질 않아서 욕밖에 안 나와. 겁나 이 앞이 앞에 저기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참고로 곰은 완전 토템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아테나를 조커로 쓴 이유는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더라고. 그래서 조커로 써본 거예요. 아테나가 의외로 조커템으로 되게 좋아. 선발템도 나쁘지 않은데 조커템으로는 아주 성능이 도란맨이야, 도란맨 그냥. 뭐야 이건? 너 진짜 도란맨? 야 이건 그냥 한국해도 무방한데? 이건 그냥 한국해도 무방해. 야 이건 그냥 빵점이잖아 한국해도. 한국해도 빵점이야 저거. 줘도 지워줘도 빵점이야. 저거는 그냥 항복하세요. 저 정도 차이라면 그냥 항복하세요. 저걸 뭔 재주로 이깁니까? 쿨하게 항복해버리시면 됩니다. 저런 상황에 저 정도 점수 차까지 나면 그냥 답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까지 했던 필드랑 다른 필드가 나온나? 무조건 항복이지.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필드와 너무 심하게 다른 필드가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레벨이 20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저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데 저기까지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면 당연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을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안방에 죽으면 안 되니까. 아마 한 대 치고 죽겠죠? 아, 이거는 지금. 뭐야, 이건! 야! 야 이건 너무 얍샵하잖아. 아 이건 에반데. 이거 아닌데. 진짜 이건 아닌데. 아 그래 뭐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이 이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이제 무반주 가죠. 저렇게요 그쵸? 우기기기기. 자, 이제 세 칸 갈 거예요. 야, 이거.
자, 넷 중 하나는 죽을 겁니다. 누가 죽을지는 상황이 결정해 줄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